굳이 이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이 백모를 네. 네? 네? 그니까 할머니 머리 색깔인데 타인의 취향은 소중한 게요. 나에게 있어서 헤어 컬러란 이미지 변신. 그런데 이 염색 기원전 3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아는가? 식물성 염료인 해나를 이용해 머리에 물을 들였단다. 그런데 네, 헤어 컬러 단순히 머리색만 바꾸는 건 아니란다. 그렇죠, 선생님? 헤어 컬러는 사람의 이미지를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젊어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얼굴이 큰 분들은 얼굴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모발이 숱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. 그 말 정말 책임질 수 있나요, 선생님? 헤어 컬러 하나만으로 중두만으로도 만들어준다면 당신은 대두들의 영웅이 될 것. 자,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. 과연 염색의 결과는? 비록 CD만한 크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. 윗부분 밑에는 조금 어두운 컬러를 썼어요. 그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더 커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다면 음영을 주어라. 머리 위는 밝은 색으로. 밑은 윗부분보다 한 톤 어두운 색으로 물을 들이면 한 가지 색을 사용할 때보다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. 헤어 컬러의 마법에 푹 빠지고 싶다는 주부들. 와와와, 오늘은 시간상 두 분만 모셨다. 머리 숱이 적은 분들 집중하시라. 전체적으로 좀 지금보다는 이제 중명도라고 해서 좀 브라운 계열로, 너무 밝은 컬러는 아니지만요, 중간 정도의 브라운 계열을 염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숱이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일 수 있죠. 머리 숱이 적다고 염색하지 말라는 법 있나?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. 단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소중한 탈모 환자들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. 머리 숱이 적은 이분, 오늘 시원하게 고민 해결됐을까? 중간중간에 이런 밝은 컬러를 믹스함으로써 조금 더 모발이 가늘거나 숱이 없으신 분들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컬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. 브릿지 염색, 머리숱 없는 주부들에게 강력 추천한다. 다음은 얼굴이 길어서 슬픈 말상형 주부들을 위한 염색법 되겠다. 조금 사이드 쪽에 색깔을 원톤이 아니라 좀 차이를 둬서요. 밝기랑 어두움의 차이를 둬서 좀 입체감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어서 와요. 동안 얼굴 위에 염색하는 건 처음이죠?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나 스타일 보고 원 아닌가.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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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보시라, 통통한 동안 얼굴 완성이다. 컬러 같은 경우 애쉬 브라운이기 때문에 조금 피부가 검으신 분이나 좀 베이 또 하이라이트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얼굴이 기신 분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헤어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말상형 주부들이요, 이제 미용실 가면 잠시만요, 옆부분에 하이라이트 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하라. 어려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여기서 잠깐, 그렇다면 헤어 컬러로 남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? 남자친구 없이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는 오늘의 실험녀. 그녀를 위한 특별한 소개팅을 준비했다. 이 박스 안에 있는 관찰 카메라가 그녀의 소개팅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.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등장한 소개팅 남. 많이 기다리셨어요? 두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인가? 당최 말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. 어색한 침묵이 30분째 이어지는 중. 남자 어딜 보는 거지? 참다 못한 소개팅 남 한마디 한다. 말씀이 별로 원래 없으신 것 같은데.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침묵. 실험녀의 소개팅은 대실패다. 말이 없고, 그리고 저쪽 남자분도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고, 그래서
잘 안 된 것 같은데. 복수 한번 할까요? 네, 그렇게 해주세요.